오늘은 코민스키 메소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두 남자 배우가 주인공입니다. 마이클 더글라스하고 엘렌 아킨이 나오는 드라마인데요. 마이클 더글라스는 77세, 그리고 엘렌 아킨 벌써 86세입니다. 마이클 더글라스는 1966년에 연기를 시작했고요. 엘렌 아킨 같은 경우에는 1957년에 연기를 시작했어요. 아유, 까마득합니다. 60년 넘게 연기를 했다니까 정말 대단하죠. 두 사람의 연기 이력만 합쳐도 117년. 두 사람의 이력만으로도 드라마는 믿고 보실 만합니다. Every morning, my first thought is, what part of me is not working today? Yeah, we are passengers on boats slowly sinking. Your boat is slow? I'm like when the Titanic was pointing up. 노인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 드라마들은 대체로 어둡습니다. 아무래도 가족 간의 갈등, 지인의 죽음, 뭐 이런 우울한 내용들을 다룰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 드라마도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드라마를 관통하는 주요한 정서는 유머입니다. How's your love life? You're still seeing, what's her name? Triscuit? Tristan. And no. Oh, that's too bad. She was kind of cute. Well, we didn't have much to talk about. You know, she was half my age. Half your age is still an old woman. You, Norman? Do the math. 주인공은 샌디 코민스키와 노만 뉴랜더입니다. 샌디 코민스키는 배우이고요. 노만 뉴랜더는 샌디의 매니저입니다. 샌디 같은 경우에는 좀 노세한, 퇴락한 그런 배우로서 연기학교를 딸과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 중에 이제 막 이혼한 중년 여성이 있는데요. 샌디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니사도 샌디를 좋아합니다. 두 사람이 사랑을 해야 되는데,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하기가 참 애매합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도 사제지간의 사랑은 주변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죠. 둘이 이제 서로 간에 밀당을 하는데요. 그 밀당의 과정이 만들어내는 로맨스 자체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로맨틱 코미디의 전형적인 모습이지요. Are you crazy about me? You amuse me. I'll take it. 노먼도 인생에 심각한 문제를 지니고 있습니다. 부인이 불치병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Sandy, hey kiddo, listen. When I'm gone, why don't you look after Norman? Me? Yeah, you're his best friend, right? I don't know, am I? No, but don't argue with her. You got it. 그런데 샌디와 노먼 두 사람 또 공통된 골칫거리가 있어요. 딸입니다. 샌디의 딸 같은 경우에는 독립할 생각을 안고 아버지와 함께 일을 하면서 자꾸 엉뚱한 행동들을 합니다. Where you been? Bathroom. Again? What's wrong? Nothing's wrong. I think something's going on with his prostate. 노만 같은 경우에 딸은 더 골칫거리입니다. 왜냐면요, 딸이 마약 중독자예요. 재활원에 들어가 있는데 재활원을 가끔씩 뛰쳐나와가지고 아버지를 힘들게 만듭니다. Dad! I don't wanna be here! I'll be fine! Just keep going. 아이러니한 그런 내용은 이런 장면에서 부각이 돼요. 사라가 자기 남자친구랑 같이 만나자, 이렇게 저녁을 같이 먹자 제안을 합니다. 샌디는 마음에 안 들죠. 자기하고 나이가 비슷한 딸의 남자친구랑 같이 밥을 먹기는 너무 거북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딸을 위해서 이제 같이 저녁을 먹죠. 그런데 이럴 수가요. 아, 너무 마음에 드는 거 있죠. 자기랑 나이가 비슷하고 과거에 대한 정서, 취향 겹치기 때문에 서로 친한 사이가 돼요. 오히려 딸 사라가 왕따가 되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됩니다. 노먼 같은 경우에는 아내를 떠나보내고 난 다음에 젊은 시절 정말 뜨겁게 사랑했던 여자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여자분도 남편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인생 황혼에 사랑을 다시 불태울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생긴 거죠. 근데 이것도 아이러니합니다. 왜냐하면 노먼은 자기 아내를 떠나보냈고 옛사랑도 남편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 사랑인 것이죠. 결혼과 사랑, 자식 문제 등으로 고민이 너무나 많은 두 노인은 인생 황혼 무렵을 만나서 서로 조언하고 위로하면서 우정을 나누게 됩니다. 드라마는 주인공인 두 배우 마이클 더글라스와 엘렌 아킨의 실제 삶을 살짝 반영하기도 합니다. 마이클 더글라스와 엘렌 아킨은 둘 다 이혼 경력이 있습니다. 마이클 더글라스는 재혼을 했는데요. 다 아시겠지만 유명한 배우 캐서린 제타-존스가 두 번째 아내이죠. 엘렌 아킨 같은 경우에는 결혼을 세 번 했어요. 그런데 세 번째 아내의 이름이 수전 뉴랜더입니다. 자기 아내의 성을 따가지고 이 드라마의 배역 이름을 만든 것이죠. 코민스키 메소드 안에서 마이클 더글라스가 연기하고 있는 샌디는 질병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런 모습이 실제 마이클 더글라스의 삶을 반영한 측면이 있습니다. 마이클 더글라스가 부도함을 이겨낸 이력이 있습니다. 화면 밖에 마이클 더글라스 삶까지도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이 드라마에서 주목해야 될 점 중에 하나는 제작자입니다. 척 로어라는 인물인데요. 척 로어는 미국에서 시트콤의 재앙이라고 불립니다. 그레이스 언더 파이어라는 그런 드라마 시리즈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세 남자의 동거, 두 남자와 2분의 1, 마이크 앤 몰리라는 드라마 시리즈를 제작을 해서 드라마마다 히트를 시켰죠. 정말 마이다스의 손이라고 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한국에는 빅뱅 이론이 이 사람이 제작한 드라마 중에 가장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드라마의 가장 큰 매력 포인트는 공감입니다. 누군가는 주인공들과 같은 나이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또 이 드라마 속 주인공들 같은 그런 부모님들, 어른들을 모시고 살 수도 있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 모두 70대, 80대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운명이죠. 노년이 된다고 삶이 끝나는 걸까요? 삶은 끝날 때까지 지속되는 것이고요. 노년이 돼도 기쁨과 슬픔, 즐거움, 노여움 이런 모든 감정들을 다 가지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코민스키 메소드의 미덕은 노년의 삶이 중년이나 청년들의 삶과 전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Listen to me. We're all scared because it's a scary f***ing world. But we get through it because we're not alone. Who do I have? Me, you dumb s***. 코민스키 메소드에서 메소드라는 단어가 중의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코민스키의 연기법, 또 하나는 코민스키가 살아가는 방식,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결국에 우리는 삶의 마지막을 맞이할 때까지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울하게 현실을 받아들이며 살아갈 것인가, 우울한 현실을 좀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유머러스하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들을 코민스키 메소드가 던지는 것 같습니다. 제목만큼 다의적인 내용이 담긴 드라마 코민스키 메소드 여러분들께 추천합니다. It hurts to be human. It hurts like hell. And all the exploring in the world doesn't make that hurt go away because being human and being hurt are the same damn thing.